자, 익스페리먼트 넘버 원, 첫 번째 실험입니다. Resistances in DC machine, 직류 디렉트 커런트 머신, 기계에서의 resistance, 저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Purpose 하면 목적입니다. 목적은 to become familiar with the Hampton model DM 100 DC machine. 이거 햄프턴 이라고 그런 것은 이제 회사명이죠. 회사의 모델인 DM 100, 요 고유 모델명이겠죠. 직류기에 대해서 become familiar with 친숙해지기 위한 목적이다. 목적으로 그요 DC 머신 요 유닛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which 그것은 operates either 두개다 발음이 가능합니다. 작동을 한다 하는 얘기죠. as a motor, 전동기로도 작동을 하고 또는 제너레이터도 작동하는 그런 기계에 대해서 하겠다. 자, 브리핑, 한국말로도 브리핑이라고 그러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Look at the front terminal of the control bar. 앞쪽을, front, 앞면의 앞단, 터미널이면 단이죠. 앞단을 갖다가 봐라. 컨트롤 박스의 앞단을 봐라. 햄튼 모델의 앞단을 보십시오. Beside the circuit breaker terminals, circuit breaker 단자, 그러니까 circuit breaker가 연결되어 있는 단자의 옆에, beside 옆에 여러분들은 you will see 볼수 있는데 무엇을 봅니까? 다른 두 개의 터미널 단자, 쌍, 한 쌍의 터미널이면 단자라죠. 단자를 볼 수가 있답니다. 4, 네 개의 단자쌍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One pair is 한 쌍은 mixed field rheostat이다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쌍은 마크드네, 마크드 믹스드가 아니라 마크드 표시되어 있다. 뭐라고? 필드 리어스탯, 계좌의 가변장, 리어스탯 하면 가변장이죠. 그리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어, 두 번째 쌍은 is a machine shunt field, 분권 계좌라고 마크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페어, 쌍은 세 번째 쌍은 마크드 아마추어 전기자라고 마크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쌍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eries Field라고 되어 있다. 직권 계좌로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그러네요. 이 실험에서 you will see how 이 실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you will see 볼 것입니다. 뭘볼 것이냐? How the resistance 저항들 각각 네 가지 엘리멘트의 저항들이 기계의 작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 것이다 하는 것이죠. 햄프턴 DC 모터는 장치인데요. 어떤 장치냐 하면은 one form of energy to another, 한 종류, 한 형태의 에너지를 다른 형태, another 다른 형태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as a generator, 발전기로서 그것은 그 기계는 converts the energy of motors, motion, 움직임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converts 바꿉니다. 무엇으로? into electrical energy, 전기적 에너지로 바꾼다 하는 것이죠. as a motor, it converts 모터로서는 as a motor, it converts electrical energy to motion. 거꾸로 전기적 에너지를 갖다가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 하는 내용입니다. Purpose of the field coil 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필드 코일, the purpose of the field coil, 필드 코일, 계좌 코일의 목적은 is to supply
magnetomotive force. 그러면 magnetomotive는 자화력이죠. 자화력, 기자력을 supply,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MMF죠. magnetomotive force는. 그로 인해서, 뭐라고 써 있나 보죠. resulting in, 그래서 그것이 resulting in, 무엇을 갖다가 결국은 만든다, 결과시킨다, 만든다는 얘기죠. steady magnetic field, 일정한, 안정적인, 자계의 field, 개를, 자계를 만들어내는데, 내게 된다 하는 얘기죠. The magnetomotive 자화력은 기자력은 produced by a coil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produced 생산된 기자력은 is equal to 뭐뭇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뭐뭇과 동일하냐면은 the current 전류 times 곱하기 The number of turns. Number of turns는 숫자죠. turns, 권선수. turns는 권선이란 수시고, 회전 권선이란 뜻이고, 그래서 권선수 곱하기, 이게 뭐죠? NI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NI 기억나시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암페어 턴, 단위는 암페어 턴이고요. The shunt field coil, 분권 계좌 권선, 코일은 is connected across the line. 라인을 따라서 가로질러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In shunt with amateur, 아마추어는 전기자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therefore it should draw as little current as possible. 당연히 그것은 draw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draw As little current as possible. 가장 작은 전류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병렬 연결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있고, 전기자와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병렬로 연결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This is why, 이것은 왜, shunt field coil이, shunt 분권 계좌가 are wound with many turns of fine wires. fine은 가느다란 권선이죠. 가느다란 권선에 many turns, 많은 권선으로 감겨져 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이제 크죠. 전류는 조금 흐르니까. 그러니까 가는 선으로 여러 번 감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Its resistance, 그것의 저항값, resistance는 is relative, 비례한다, relatively high, 크죠. 비교적 높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current 전류, 그것을 통해서 through it, 통해서 흐르는 through it 하는 current 전류는 is very low. 저항은 높고 그러므로 전류는 작게 되는 거죠. 그러나 because of its many turns, 그러나 많은 many turns라는 말이에요. 많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it still produces 아직 그래서 여전히 still 여전히 produce 생산한다. 뭘 strong 아주 강력한 magnetic field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흐르는 전류는 작지만 턴수가 이제 커졌다 하는 거죠. 턴수가 커져서 역시 만족할 만한 자계를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죠. The field rheostat, 계좌의 가변 저항,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가변 저항은 whom it is used, 그 이제 사용되고 있는 필드의 가변 저항은 is connected in series wind, series 직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직권과 연결되어 있고, the shunt field coil, shunt field coil가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Its job, 그 리오스탯 가변 저항기의 job 역할 일은 is to vary the shunt field current. shunt field의 current 흐르는 전류를 분권에 흐르는 전류를 vary 변화시키는 데 있다 하는 거죠. From its normal value
from its normal value면은 자, 그것의 작업 내용은 vary the shunt field current 변화시킨다는 거죠.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shunt field 분권 자계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normal value, normal value로부터 보통의 값으로부터 down to lower value, 아주 작은 값으로까지 낮은 값으로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 이것은 물론 of course 물론 MMF를 reduce 줄입니다. 그렇게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magnetic field 자계의 세기 strength of 세기가 produced by the shunt shunt field coil에 의해서 분권 계좌에 의해서 발생된 마그네틱 필드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여기 문장이 좀 잘못됐네요. is reduced. 아, reduces. reduces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as shall see, we shall see.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측할 건데, 볼 건데요. this has the effect of reducing a generator. 이것이 generator's voltage, 발전기의 전압 output, 전압 출력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이펙트 효과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또는 increasing the motor speed, 또 그것은 increasing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모터의 속도를 증가하거나 또는 전압을 유기된 전압의 값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The series field coil, 직권 계좌 건선은 when it's used, 사용될 때 connected to the series with the armature, 전기자 건선과 series, 직렬로, in series, 직렬로 connected,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직권 계좌는 carry, 운송한다, 수송한다는 얘기죠. 꼭 수송하여야 한다. 뭐를? 헤비, 무거운 아마추어, 고정자 전류, 아마추어 흐르는 전류는 많이 흐르죠. 그렇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통해서 흐르니까 아주 무거운 전류라고 했죠. 큰 전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so its resistance, 저항은 어때야 되겠죠? 저항은 그렇게 많은 전류 흐르려면 작죠. is kept, 유지돼야 된다. as low as possible, 아주 낮은, 최대한 낮게 유지가 돼야 되죠. as low as possible. 비록 although it has relatively few turns, 비록 그것이 relatively 비교적으로 few turns 적은 권횟수를 갖고 있지만 또 흐르는 전류 그것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the current through it 어떻냐 하면은 high enough 아주 높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어떠할 정도로 to produce the need MMF 필요한 자화력을 발생할 만큼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선을 보게 되면은 낮은 권선수가 있지만 높은 전류가 흐르고 권선은 좀 굵겠죠. 저항이 낮고 큰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아마추어가 전기자 실제로 이제 액션이 움직임이 발생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It has to carry load currents. 그리고 그것이 부하 load, 부하 current 전류를 움직여 전송해야 된다, 흐르게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load is mechanical. 거기서 이제 부하라는 것은 이제 기계적인 부하를 얘기하는 거죠. 축에 연결돼 가지고 축에 이제 모터의 경우에는 기계적인 부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동기, 발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적인 부하가 되겠죠. 전기적인 부하라는 것은 이제 전기 수요가 되는 거겠죠. 전압을 연결해 가지고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계적인 부하라는 것은 이제 축에 동력으로 연결을 하게 돼서 부하로 동력이
이제 토크라든지 속도로서 전달되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 아마추어 코일 레지스턴스가 전기자의 코일 저항이 to be about the same as the series field coils 직권 계좌 코일의 값과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죠. 직류로 연결된 것을 통해서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그대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 전기자 직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직류 건선에 흐르는 전류나 전기자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나 똑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Connections to the amateur windings, connections. 아마추어 고정자 건선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은 are made through the commutator and brushes. 연결이 되는데 made through 무엇을 통해서냐? Commutator 정류자와 그다음에 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Therefore, 그러므로 when measuring resistance from the terminal, 여러분들이 measure 측정하단 말이죠. 저항을 측정할 때 어디서부터 단자로부터 저항을 측정할 때 allowance must be made. 어떤 여지가 남겨져야 된다는 얘기죠. allowance라고 그러면 이제 허용된다. 어떤 여지가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made for the contact resistance between brushes and commutators. 정류자와 브러쉬 간에 이제 접촉 저항이 있어요. contact라는 건 접촉이죠. 접촉, contact resistance 하면 접촉 저항입니다. 접촉 저항이 제공될 때 그것이 하는 역할에 저항 성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Machine required, 기계, 필요한 기계, required면 필요한이란 뜻이겠죠. DC100, Hampden인가요? Hampden, DC machine, DC 기계. Hampden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 이름이죠. Power required, 전력, 필요한 전력은 0부터 110V 가변, variable DC, 가변 DC, 그 다음에 5A. 필요한 계측기, meter required은 150까지의 볼트 DC, DC 볼트메터, 그다음에 5A까지의 DC 암메터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플랜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제 계획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determine the resistance of the amateur winding, 아마추어 전기자 권선의 저항 값을 결정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하라. 뭐를? 아마추어를 어디로? to 어디로? power supplied. 전력원, 전력공급장치에 연결하고, 어떻게? as shown in, 어디에 보여진 것과 같이, 비교 1-1에 보여진 것과 같이 연결을 하라. do not turn the power on yet. 아직, yet는 아직입니다. do not turn the power on. turn on 하면 키다는 얘기예요. 키지 말라. 아직 키지 말라는 얘기죠. 자, 스텝 2, 이번째 단계, turn the knob, 스위치를, knob라면 스위치입니다. of the 125V supply의 전력 공급계의 값을 제로, to 제로로 turn, 돌려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turn on, 켜라. 뭐를? main, 주, AC, circuit breaker 스위치를, circuit breaker 스위치를 갖다가 이제 키고, 그 다음에 또 턴온 또뭘 특이냐면 125V 공급 서큿 브레이커 스위치 공을 공급하는 그걸 켜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슬로우리 천천히 인크리즈 증가하란 말이죠. 볼트를 볼티지를 증가하라. 언제까지? until 암메타가 전류 측정계가 읽힐 때까지, 리드, 읽다는 뜻이죠. 0.1A가 될 때까지 아마추어 커런트, 고정자, 전기자 전류가 1A가 될 때까지 증가하라. 그 다음에 리드, 읽어라. 뭐를? 볼트메터를 읽고, and write, 써라. 이 reading down in table, 1.1에 있는 것 같은 테이블을, 에 써라 하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이 테스트 결과 테스트 리절트를 써라.
그다음에 turn off 하면은 끄라 하는 얘기죠. 그거 wall current circuit breaker 스위치의 내용들 모두 꺼라. 자, 그다음에 B번은 determine 결정하라. 뭘 결정하냐? 이번에는 the resistance 저항, 뭐의 저항? shunt field winding 분권 저항의 계좌, 분권의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connect the shunt field 분권 계좌를 to the power supply 연결을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as shown 보여진 바와 같이 어디에 in figure 그림 1.2-2에 보여진 바와 같이 이때 do not turn the power on 하지 말란 얘기죠. not 뭐를 파워를 갖다가 아직 yet 아직 키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주의해야 할 점이겠죠. 자, 스텝 2. 두 번째 스텝은 turn the knob of the 125V power supply의 knob 스위치를 갖다가 스위치가 아니라 knob라고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스위치입니다. 그걸 갖다가 0으로 to 0, 0이 될 때까지 돌려라. turn. 그다음에 turn on은 켜라는 얘기죠. 메인 마찬가지로 AC 서큐트 브레이커 스위치를 키고 and turn on. 그다음에 또뭘 켜라? 125V supply circuit 브레이커 스위치를 켜라, 차례로 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slowly, 천천히 increase, 증가하라. The voltage를, 그 전압을 살짝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Until, 뭐할 때까지? 아마추어, 암메타, 전류계가 0.25A가 읽힐 때까지. 그죠? Shunt field current. 그 분권 계좌 흐르는 전류가 0.25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읽어라는 얘기죠. 볼트메터를 읽고 write the reading 읽은 것들을 써라는 얘기예요. reading down 어디에다가 테이블 1 테스트 리절트 있는 테이블 1의 내용에다 써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urn off 꺼라. 모든 서킷 브레이커 스위치를 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험 용어들 처음에 몇 번만 하면은 쉽게 할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determine 결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뭘 결정하냐? determine resistance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뭘 저항, 뭐의 저항 of the series field 직권 건선의 그 내용을 저항을 결정하라는 하는 얘기죠. hook up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hook up 하면 걸어서 연결하다는 얘기죠. 시리즈션 직권 계좌를 to the power supply에 연결해라. to 어디로? as shown in 뭐뭐에 보여진 바와 같이 as shown in figure 그림 1-3만 보인 것 같이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do not turn on power yet 아직 파워 키지 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turn the knob 그 다음에 스위치를 돌려라 하는 얘기죠. 120V 파워 서플라이 스위치를 제로까지. 그 다음에 턴온 키고 뭘 켜? 메인 AC 서큐트 브레이커 스위치를 키고 그 다음에 엔드 또 턴온 뭘 킵니까? 125V 125V 서플라이 서큐트 브레이커 스위치를 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천천히 슬로울리 인크리 증가하라. 볼테지를 언제까지? 아마추어 전기 암메터 암메터가 1.0 암페어가 직권 필드 계좌 전류로 흐를 때까지 인크리스 증가하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증가한 다음에 리드 읽어라 뭐를 볼트메터를 읽고 그 다음에 라이트 써라 더 리딩 다운 읽어드린 내용을 갖다가 얼리오 다운인 테이블 1.1의 내용 아래로 쭉 써라는 얘기죠. 테스트 리절트. 테스트 리절트는 실험 결과죠. 실험 결과는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턴 오프 꺼라. All 서큐트 브레이커 스위치를 다 꺼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실행이란 것은 여기서 실험을 얘기하는 거죠. 퍼포먼스라고 하면 행위, 행동, 실행. 지금까지 한 실행의 목적, 옵젝티브는 목표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upon 뭐뭐 하면서 successful 성공적인 completion 완성을 하면서 of this experiment 뒤이 실험의 성공적인 완성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will able to 다음 같은 것들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identify 확인할 수 있다.
by appearance and function. 모양과 그다음에 기능, function 기능입니다. principal part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들, part 부품들, 모터의 기본적인 부품들, 모터 또는 전동기를 다 합쳐서 그런 부품들의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젠 전기자가 무엇인지, 계좌 권선이 어떤지 뭔지 뭐 그런 것들. 근데 잘안 보였어요, 사실. 그죠? identify 그다음에 이제 identify 확인하다는 얘기죠. unmarked terminals of DC machines. 그 단자들, 표시되지 않은 그런 단자들, DC 머신에 있어서의 표시되지 않은 그런 터미널 단자 값들을 확인한다는 얘기죠. From resistance measurement, 그 저항 측정, 그렇죠? 저항 측정을 함으로써 DC 머신의 그런 어떤 터미널 값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항 측정해 가지고 거꾸로 션트인지 시리즈인지 뭐 그렇게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측정하는 거는 요게 테스트 리절트입니다. 실험 결과. 아까 그 시험 중에 했던 결과들을 여기다 이제 다 적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노트1은 저항 값을 계산하는 방법, 노트2는, 뭘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볼트 값의 Subtract,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단자 전압과, 그렇죠? 그 다음에 유기되는 전압, 그 간의 차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건 뭐죠? Unmatched Voltage. 전기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부터 요 전압을 갖다가 빼면은 전압 차이가 나오죠? Reading, 그걸 읽으면은. 그것은 이제 그 Across Brush, 브러쉬하고 정유자 편 사이에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인가되는 전압, 브러쉬 양단 간에 걸치는 전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디브리핑. 이제 다시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까 이제 쭉 설명했는데.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거죠. Is the resistance of the shunt field higher? Is, 질문이죠. 분권 계좌의 저항이 더 higher, 높으냐? 낮으냐? 또는 same as the series field coils. 직권과 비교했을 때 똑같으냐? 그렇죠? 설명해봐라. Explain why it is designed that way. 왜 그런 식으로 디자인됐는지, 그러한 방식으로 디자인됐는지, 왜 그런지를 설명하라는 얘기고요. Is 질문이죠. Is the resistance of the armature 전기자의 저항이 higher 높냐, lower 또는 낮냐 또는 어디서 same이냐 뭐가 비교해서 저항 직권 계좌 권선과 비교해서 어떠냐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설명해라. 왜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됐는지 설명해봐라. 지금 다 여러분들 실습을 했습니다. 3번은 the shunt field rheostat 분권 계좌에 있는 리오스텟 가변 저항기는 is always connected to the series with the shunt field 코일하고 항상 always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series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션트와 What effect does this have on field current?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느냐? Does this 이것이 어떤 효과를 영향을 미치느냐? To on field current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증가하면은 전류가 어떻게 되고 저항이 어떻게 되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고 그 자속이 어떻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What effect? 어떤 효과 does this have on strength of the magnet field? 아까 방금 제가 한 얘기예요. magnet field 자기의 어떤 자기의 세기에 strength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얘기죠. By the shunt field coil. 다음에 뭐죠? of the field supplied by the shunt field. 이것이 이제 shunt 분권 계좌 권선에 의해서 공급되는 자기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만약에 터미널 그 바깥 양 단자가 만약에 마크드 표시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설명해 보세요. Explain 어떻게 how 어떻게 당신들이 tell 구별하다는 말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별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는 which one 어떤 것이
connected to the series. 어떤 것이 직권 계좌와 연결되었고 어떤 것이 which ones to the 분권 계좌고 연결되었는지를 안 보고 안 써놨다라도 그 단자를 알아낼 수 있겠어요? 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다음에 5번 if the terminals were not marked 역시 마찬가지로 터미널 단자가 만약에 마크되지 않았다 그러면 표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당신이 could tell 분간할 수 있는지 which one 어떤 것이 were connected 연결되어 있는지 시리즈 필드에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아마추어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자, 이것도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퀴즈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퀴즈는 이제 뭐 간단합니다. 여기 나오는 영어가 사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알았으면은 영어를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